네, 안녕하세요. 순마실입니다. 저희는 그 순마실 소나무 군락지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. 이제는 그 초겨울에 접어들어서 소나무는 아직까지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지만 기타 식물들은 노랗게 낙엽을 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소나무는 역시 푸르고 아름답습니다. 먼산에는 지금 현재 단풍이 이제는 끝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순마실 전경입니다.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떤 그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. 띠가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네요. 제가 오늘 그 산에 왔다가 발견한 건데,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이라는 로고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띠를 왜 둘렀을까요? 저희 산에다가 이렇게 띠를 둘러 있네요. 그죠? 뭐 백군 천군 운동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띠를 둘러놨습니다. 낫밴드라는 그런 표기도 있고요. 요거는 이제 그 병해충 정보 관리 시스템 QR 코드도 있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산 주소도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아마 지금 현재 죽은 소나무에 지금 현재 이걸 밴드를 붙여놨네요.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어떤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시험물질을 채취를 했겠죠. 여기 홀이 나와 있네요. 이건 인위적으로 해당 조사관들이 나와서 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병충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샘플을 채취한 흔적들이 있네요. 이 사이름이지만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지금 소나무 군락지는 아마 재선충에 대한 죽은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 병균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이 소나무가 죽었는지 아마 그것을 파악하려고 샘플을 채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드릴로 여기서 구멍을 내고 어떤 샘플을 채취해서 가져가서 병균 검사를 하겠죠. 그래서 재선충병이 있는지 또 다른 또 균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해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처방을 내리겠죠. 그리고 하나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소나무 재선충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또 관리도 하겠죠. 그렇죠? 이 재선충은 사실 과거에 일본을 전역을 휩쓸어서 일본 전역의 전산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죠. 그만큼 아주 무서운 그런 소나무 병입니다. 그래서 일본의 소나무가 거의 전멸하듯이 했고요. 일본의 왕궁 쪽이나 몇 군데만 소나무 있지 거의 소나무가 전멸됐습니다. 그리고 그 대용으로 쓰기라는 삼나무라는 일본말로 쓰기라는 그런 대체나무를 심었죠. 그 나무는 이제 재선충에는 상당히 강한 나무죠.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해서 산림을 소나무에서 쓰기 삼나무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. 쭉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산에도 죽은 소나무가 몇 군데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데이터베이스 자료 또 관련 담당자께서 오셔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샘플도 채취하고 그렇게 했네요. 쭉 높은 데까지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. 껍질을 채취해서 여기에 이제 재선충균 위에도 채취를 했고 쭉 돌아가면서 한 나무에 여러 군데를 채취했습니다. 여러 군데를
여기도 지쳤고 또 위에도 지쳤고 쭉. 이 소나무는 오래전에 죽은 그런 소나무죠. 죽은 소나무라서 제가 베어버리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놔두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산림청 관련 부서에서 왔어서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. 딱따구리가 뭘 파문 정도로 그 크기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. 이 소나무는 우리가 앞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그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그렇지만 이렇게 사전 방제, 사전 그 방제 시스템을 통해서 또 오랫동안 존치할 수 있도록 아마 국가 기관에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그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방제 시스템에서 오셔서 샘플 채취 또 병해충에 대한 어떤 자료를 샘플해 간 그런 현장을 보내드렸습니다. 네,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